네, 왜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싸도 너무 싼 저가 항공 티켓입니다.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가격에 항공권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싸도 되는 걸까요? 왜 그럴까요? 더 불안합니다. 고서정 기자입니다. 이틀 전 제주항공 홈페이지가 갑자기 마비됐습니다. 제주 노선 편도 항공권을 7,000원에 판매하자 예약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. 공항세와 유류 할증료를 빼면 항공사가 챙기는 실제 운임은 1,900원입니다. 제주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값은 커피 한 잔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. 저가 항공사 에어부산과 이스타 항공도 제주 편도 항공권을 14,900원에 내놨습니다. 원가에도 못 미칩니다. 최근 잇따르는 사고로 불만이 폭주하자 저가 항공사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끈한 마케팅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그거하고 이벤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.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 이런 일 엄청 많아요. 소비자들은 싼건 좋지만 안전 소홀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 그 금액으로 그큰 항공기를 운행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. 저가 항공사들끼리 경쟁하느냐고 그러는데 시민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개의치 않고. 커피값보다도 싼 항공권을 내놓는 저가 항공사들. 안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고서정입니다.